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자, 대망의 분양 올림픽 12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수도권 최고 핫플레이스 중에 한 곳인 안양시 동안구 평촌 트리지아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염색할 때가 다 됐는데, 네. 이게 새치가 좀 돋아나갖고, 다음 주쯤 염색할 거거든요. 딱 그 일주일 정도 네. 모자랄 때, 네. 염색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거든요. 네. 그럴 때, 바로 이런 헤어 마스카라를 이용하시면 정말 편리할 겁니다. 스킨에 옷 안 타는 헤어 마스카라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PPL. PPL? 들어왔어요? 아니. 들어왔겠어요. 진짜. 네. 당연히, 협찬 들어온 게 아니겠죠. 그냥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들어온다면은 이렇게 제가 소개를 잘 해드리겠다라는 하나의 샘플로서. 평소에 제가 쓰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요맘때쯤, 다음 주 이제 염색하러 가기 전에 한 일주일간 제가 굉장히 자주 애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보니까 오늘 흰머리가 많이 보이진 않네요. 그러니까요. 효과 좀 큰가요? 효과가 크죠. 이게 제가 촬영 그 직전까지만 해도 이 부분이 하얘어요. 네. 지금 뭐 아마 이 카메라로, 네.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잘 안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치머리 감추기에 굉장히 유용한 제품을 하나 제가 직접 쓰고 있는 내돈내사죠. 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이런 거 들어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염색 안 할 때는 거의 붓 같은 거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페인트로. 벽에 칠하는 거. 롤러로? 우리 현장에 굴러다니는 거 그거 하나 갖고 와서. 뭐는 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빨리빨리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 두어 번 왔다 갔다 하면 봐도 되겠네요. 네, 근데 머리 감겨지나 모르겠네. 그건 이제 포기해야죠. 근데 이게 분양올림픽 개최할 때마다 출전선수 선정할 때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민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도나도 출전하고 싶다.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제 예선전을 치러서 속가내고 딱 한 단지만 선정을 할 것인가. 정말 고민이 많죠. 고민이 많죠. 저희한테는 이메일도 오긴 하는데, 집슐랭 그 채널은 댓글로 아예 시리즈로 달아달라고 막 그런 거예요. 여기 해달라, 저기 해달라. 근데 누구 특정 뭐 건설사나 특정 지역의 편을 들어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편 있어야지, 뭐가. 그러니까. 들어드리고 싶은데. 네. 근데 저런 게 더 좋죠. 건설사보다. 이거 참 실속있는데. 네. 페인트. 얘는 제비표 페인트 그거 생각나네요. 제비표. 제비표 유명하죠? 유명하죠. 그 제비 날아가는 듯한 그 마크 여전히 기억이 나네요. 네, 그 네모난 그 페인트 통 열어가지고. 캔, 그렇죠. 통조림 따듯이 이렇게 열었던 그런 기억이. 그렇죠. 그래서 듬뿍듬뿍 담궈서.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집을 지었었는데, 옥상 이렇게 테두리 같은 거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괜찮던데요? 페인트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갖고, 전문적으로 이 페인트 칠에 좀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도 처음에 편안하게 칠을 할 수 있는, 집에서 누구나 그 DIY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많이. 무슨 약자죠? Do it yourself. 그거 하나 알고 있었어요. 스프레이 같은 걸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죠. 그거 하나 들어오면 저희가 또 여기 칠하면서 색깔 바꾸면서 그렇죠. 방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좋아요. 뀨. 안녕하세요. 뿌잉뿌잉. 예전에 그것도 유행했죠. 뭐죠? 이거 막 스프레이 같은 거로 어떤 지하철 같은 데 막 그리고. 그거 뭐 명칭이 있는데 그런 그림을 뭐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무슨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세대가 아니라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전에 그거 많았잖아요. 라카 같은 거. 저희는 항상 얘기하다 이상하게 자꾸 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대본으로도 돌아가야 돼. 끊지 않으면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갑자기 페인트 하니까 생각나네. 이번 선수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신 거죠? 이 평촌 트리지아를 선정을 했는데. 네. 정말 이제 고민 하다가 가장 이제 명확하고. 네. 확실한 기준. 네.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됐어요. 6월 24일에. 드디어? 예. 네. 그래서 제가 가격을 예측을 할 필요가 없어요. 확정 가격이 나와버려서. 그래서 제가 예측하고 나서, 이게 맞을지 틀릴지, 이런 심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놓고 과감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 거죠.
좀 겁이 요즘 나죠? 자꾸 막 제도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전혀 두렵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제가 괜히 흰머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 정도 이 틈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 40대가 넘어가면 스트레스 때문에 흰머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염색하기는 또 힘들지 않습니까? 살짝살짝 이렇게 가려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남들이 나의 스트레스. 비와도 이거 안 흘려내려요. 그래요? 빗물 맞아도. 흰옷 입고 나와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그 뭐 확실한 거?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네. 모집 공고 나왔으면은 결국 청약 일정이 거의 다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정 먼저 체크하고 갈까요? 예. 뭐 정보 전달도 중요하지만 또 일정 놓치시면 안 되니까. 그렇죠. 7월 5일 월요일 특별 공급 시작으로 7월 6일 화요일에는 1순위 해당 지역 안양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7월 7일 수요일은 1순위 기타 지역입니다. 안양시 2년 미만 거주자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8일 목요일에는 2순위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 표정이 되게 기분도 되게 좋고. 아, 좋죠. 이상하게 구독자들을 위해서 막 흰머리도 좀 가리시는 것 같고 외모에도 좀 신경을 쓰고 누가 많이 보고 있나 봐요. 댓글 같은 것도 좀 달리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영상이 게시되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댓글로 여러 가지 질문들도 들어오고 또 요청사항도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세종자이더시티에 그 영상의 두 번째 영상이었을 겁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우리 양은정님께서 분석 좋아요, 구독 좋아요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우리 영상의 그 분석 내용도 너무나 좋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나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담아서 이런 좋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죠. 이럴 때 한 번 더 좋아요, 구독도 한 번 해주셔야죠. 우리 양은정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구독 버튼 안 누르고서 보고 계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참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아 진짜. 좋아요. 유. 알람 설정. 뿌잉 뿌잉. 요즘 제가 밀고 있죠? 네.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 한 김에 또 우리 영상 편지 한번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저들의 그거 한번 하고 가셔야죠. 오늘은 어떤 분한테 영상 편지를 드려야 되나 제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우리 양은정님한테 보내드리면 되겠네요. 우리 양은정님, 제가 뵙지는 못했죠. 이 저희 채널에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셔서 다만 그 아이디로만 제가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뵙지 못했습니다만 당연히 이 지성과 덕을 모두 겸비하신 이 시대의 참 구독자라고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으니까 만약에 부동산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제가 뭐 공짜로 해드릴 수는 없는 일이고 30% DC 과감하게 30% DC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아시죠? 뭐 PPL도 가능합니다. 잘 맞춰드리겠습니다. Show me the 고민! 영상 편지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다른 분들도 계속해서 이 뭐 구독하시면서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항상 이게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플러스 알파에 남보다 조금 더 뭔가 이게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미리미리 구독, 좋아요 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직원한테 전화 몇 번씩 오는 그 내용 들어보면 이제는 전화하면 아예 안녕하세요 채널 잘 보여 저 구독자인데요 하면서 그렇게 그렇죠. 전화 오면은 친절하게 해드려라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굉장히 일단 좋은 구독자라고 밝히면 일어서서 전화를 받아요. 그렇죠. 예. 네. 전화하게 되다고 인사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칭찬합시다.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 요즘에 너무 막 그런 악플 문화나 상대방을 어떤 식당 같은 데 보면은 막 별점을 하나 별 하나 해가지고 식당이 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풀 해소할 방법이 없다 보니
엉뚱한 데다가 해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하고 나서도 본인도 그렇고 그, 당하는 당사자들도 그렇고 아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서로 오히려 화를 해소하는 게 아니고 화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뭐 그런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광고 회사들도 일부러 그렇게 테러하는 경우들도 꽤 있다라고 들었고. 그렇죠. 또 좌표 찍는다 그러죠. 괜히 어디 하나 딱 이제 정해놓고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번에는 상담 왔는데 구독자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싫어요 검은색이 있어서 바로 30% 할인한 거 다시 올려버려. 핸드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엉뚱한데 이게 목에 눌러져 있더라고. 딱 걸렸죠, 그죠? 그럼 뭐 그럴 경우에 할증해야죠. 할증. 30% 할증해야죠. 네.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평촌 트리지아. 평촌 신도시하고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평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렇다고 평촌 신도시, 원래 지정되어 있었던 평촌 신도시는 아니고요. 하지만 평촌 신도시 생활권을 거의 뭐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입지는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예전에 보면은 신월동 쪽에도 신월사구역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아파트명을 신목동 파라곤이라고 지었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목동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목동 영향권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랜딩을 했듯이 이 평촌 트리지아도 마찬가지로 장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나름의 그 이름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평촌이라는 지역이 상징성 있는 지역이네요. 그렇죠. 예, 인지도가 꽤 있고. 그러니까 평촌 그 지역 근처에 지었다라고 하면은 뭐 규모하고 시공사까지도 좀 받쳐진다라면 아까 신월동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공사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 용창 아파트 주변 지구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비사업 아파트입니다. 총 2,417세대. 네. 규모가 굉장히 크죠. 다시 한번 왜 셋 해가지고 뭔가 발음이 좀 모였습니다. 정확한 제가 원래 정확한 발음으로 이 정평이 나 있는 정도인데 총 2,417세대입니다. 네. 규모 AI 같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면은 저희 그 지난주에 한번 활용했던 조선시대의 그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임꺽정글이죠. 임꺽정글 천하장사. 브롱레스너 정도 안 되죠. 우리 것을 좀 사랑을 해보려고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장사가 임꺽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거의 뭐 최대 체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일반 분양분도 생각보다 많이 잡혀 있습니다. 913세대 913세대가 잡혀 있기 때문에 노려보셔야겠네요. 이 평촌 지역 이 일대에서 안양시 동안구 일대에서 청약을 기다리시던 분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전용 59제곱미터가 A타입이 478세대, 그리고 59제곱미터 B타입이 276세대, 74제곱미터가 159세대로 각각 나뉘어져서 공급이 됩니다. 다양하네요. 그렇죠. 네. 이 지역에서 이제 가장 수요도, 선호도가 높은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로 구성이 일반 공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는 역시나 대규모의 정비사업장이니만큼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인데 현대건설과 그리고 SK에코플랜트 또 코오롱 글로벌 3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SK에코플랜트라는 회사명이 약간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SK건설입니다. 지난 5월 달에 환경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명을 변경을 한 것이죠. 아시아의 대표 환경 기업을 선언을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SK 에코플랜트로 회사명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요즘에 3기 신도시도 보고 그러니까 뭐 저탄소 이런 것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환경 측면 좀 강조를 하면 건설할 때 좀 인센티브도 좀 팍팍 주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주면 아마 일정하게 조금씩 주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뭐 녹색 건물이다 뭐다 하면 그렇죠. 좀 주는데 좀 더 환경적이라면은 뭐 공급도 일어나니까 좋고 환경적인 측면도 이건 뭐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고 회사의 그 사업 목적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뭐 회사명도 바꿨다고 하니까 뭐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SK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좀 홍보해주는 이유가 이유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항상 그 기조가 하나만 걸려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르게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난 그 12회차, 이번까지 12회차의 분양올림픽을 가만히 이렇게 되짚어보니까 유독 그 SK건설, 지금의 이제 SK에코플랜트에서 진행한 현장이 많이 소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중을 좀 맞춰주는 차원에서 다른 곳보다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계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니까 이거 한번 어디가 되냐 통계도 한번 내봐요. 그거 한번 필요하겠네요. 네. 각 건설사별로 브랜드별로 어디를 가장 많이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PPL이나 협찬이 들어오지 않은 회사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하나만 걸려라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도 하나도 안 주더라. 그러니까요. 네. 한번 체크를 해서 다음에 한번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팀은 어디 좋아하세요? 야구팀은 전 두산 좋아합니다. 두산이요? 술도 안 드시는데? PPL도 힘든 그 두산을? 아, SK도 뭐 있죠? 네, SK도 있죠. 아, 그렇구나. 이대로 불태워버려도 상관없는 정갈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못 얘기했네. 네. 한참 SK 얘기하다가. 휴대폰 LG U+ 15년째 쓰고 있습니다. 뭐, 주유는 어디서? 주유는 그냥 닭 싫은 대로 제일 가까운 데서 하고 있습니다. LPG는 아니죠? 전기차로 바꾸려고요. 전기차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SK에서도 이런 뭐 배터리 같은 거. 그렇죠. 조금. 옛날 유공. 유공이죠, 유공. 유공. 그래도 나름의 한 획을 걷네요. 나름의 선경. 예, 네, 그렇죠. 진짜. 좋아요. 유. 알람 설정. 뿌잉 뿌잉. 10대 건설사 뭐. 뭐 SK 한동안 SK 열심히 한번 도와드려보죠 뭐. 한번 좀 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2회인가요?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들이 뭐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들이 많고 또 대규모로 이어지다 보니까 커뮤니티도 좋아지고 그렇죠. 여러모로 좋은 점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도 뭐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하다 보니까 이름도 나름 세련되고 재밌는 것 같고 해서 그렇죠.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가고 있는데 다른 채널에서 이런 거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우리는 또 이 단독 시공하고 컨소시엄 시공하고의 장단점 같은 것도 이거 또 별미로 그렇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분양올림픽을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른 채널 보시는 시청자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정보도 얻어가시고 내 스스로의 그 수준을 좀 높인다 항상 이런 자긍심을 갖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 시공을 할 때와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건설을 진행할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말고 조금만. 조금만. 너무 많이 주면은 또 안 봐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단독 시공을 할 경우에는 그 건설사에 대중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단일 브랜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초의 어떤 호응을 얻어내기에 마케팅을 하기에 좀 손쉬운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근데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어떤 특정 건설사의 브랜드만 사용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싸움 나겠죠. 네. 그래서 별도의 브랜드를 그 단지만의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근데 그 브랜딩이 제대로 되면은 좋겠지만 괜히 이름만 길어지고 그 단지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줄 수 없는 브랜딩이 돼버리면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작명을 어떻게 하느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냈던 아파트들이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헬리오시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해 하반기 혹은 뭐 내년 초까지로 뭐 예상이 되는 둔촌주공, 네.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이런 단지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차이점을 따져보자면 조합과 이 시공사 간의 상대를 할 때 시공사가 뭐 단일 건설사라면 그 파트너하고만 계속 얘기를 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대화가 좀 손쉽게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시공사가 이제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이제 주장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자칫 조합이 좀 끌려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 반면에 시공사가 여러 곳이 있다. 근데 만약에 그 경우에 시공사들끼리 담합이 된다면은
조합과 시공사 이 컨소시엄의 그 힘의 구도에 있어서 조합이 밀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고, 근데 요즘은 조합장들을 비롯해서 그 조합 임원들이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오히려 시공사들을 경쟁을 붙여서 서로 이 조합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게끔 이 협상을 하기 나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구조에 의해서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가장 안정과 직결되는 부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일어나는 사태는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뭐 미분양의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특정 시공사의 자금의 문제가 벌어진다든지 할 때 시공사가 하나라면은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은 전체 사업장의 이제 문제로 불거질 수가 있는 반면에 시공사가 여럿으로 나눠져 있다면 특정 건설사의 문제가 벌어지더라도 전체 사업장으로 문제가 확산되진 않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훌륭합니다. 네. 아까 그 장면 얘기 하셨는데 나중에는 나름의 그 장명 잘 지은 그 단지 한 1위부터 5위 정도 한번 선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네, 재밌겠는데요. 네. 그거. 이런 것까지 시도해 보려고 하는 늘 새로운 시도를 하는, 돈도 안 되는데 말이야 우리끼리만 만족하면서 평범한 것은 가라. 예. 예. 뭐 돈도 안 들어오는데 뭐 언젠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규모하고 시공사 평점 이거 한번 결과는 어떻게 될까? 단지 규모나 시공사에 대한 결과는 제가 시원하게 네. 금메달 10점 금메달 나왔어요.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아, 10점입니까? 네. 시원하게 에어컨 시원하게. 네. 에어컨은 휘센이죠? 네. LG 휘센. 저번에 백색 가전은 LG죠. 백색 가전 LG입니까? 네. 그래도 뭐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시원한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하게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촌 신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촌 트리지아 이곳이 평촌 이상의 좋은 입지가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입지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어떨까요? 4호선 범계역에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계역까지 10분이면 네.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스로. 버스. 분석하는 지금 시작이 버스네요. 네. 버스 6번이나 네. 917번 타고 이동하시면 10분이면은 이동을 네.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정역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 금정역은 4호선, 1호선 환승역이죠? 네. 역시 버스로. 네. 18분 정도. 네. 1-2번이나 또 6번, 917번. 네. 그 외 다수 노선이 다니고 네. 있습니다. 금정역의 중요한 이유는 지금 예정되어 있기로는 2026년에 네. GTX-C 노선이 개통이 되면 금정역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가까이에 네. GTX-C 노선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 환경 갖고 있고요. 도로망을 살펴보시면 경수대로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과천봉담강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의 사당권역 또 강남까지 편리하게 네.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하철까지 버스로 이동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해도 버스로 조용히 버스로 네. 그래도 뭐 6번 917번 1-2번 6번 뭐 되게 많네요. 버스 노선이 네. 제가 뭐 대표 노선만 이렇게 써드린 건데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버스가 또 있습니다. 네.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네. 그럼 뭐 요즘에 버스 에어컨 잘 나오니까. 저희는 원래 그 서울 시내에서 다닐 때도 네. 전철보다 버스를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버스가 더 좋아요. 밖에도 경치도 볼 수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나름의 버스가 나름의 그 운치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진도 또 촬영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가끔 뭐 인스타 보면 사진 한 번씩 올리잖아요. 저희 인스타 계정에 네. 버스 타고 가면서 찍었던 좋은 네. 영상들. 공사 그렇죠. 현장들이나 아니면 네. 그 도시의 특징을 담을 수 있는 모습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여기가 지금 버스 이동 저희가 얘기하는데 지금 그 지하철 도보권 현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나요?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가만히 보면은 최근 그 한 3주차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던 네. 분야올림픽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단지들이 전부 다 지하철에서 도보권에서 좀 벗어나 있는 곳들이 네. 많았습니다. 버스 노선 많이 외워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뭐 할 수만 있다면 네. 뭐 마음 같아서는 그냥 전철 하나 놔드리고 싶거든요. 네. 아버님 댁에 그 보일러 놔드리듯이. 네. 아 진짜. 어떡해. 근데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최근에 소개가 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주요 단지들이 뭐 여기에서는 도보권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런 단지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약간 이제 아쉬움을 달랠 수가 있는 것이 네. 둔촌주공의 경우에는 네. 다른 단지입니다만 5호선, 9호선이 그 차후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야말로 진정한 역세권 단지일 텐데 그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서울경제 집중랭 채널에서 네.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 채널에서도 또 후속으로 계속해서 네. 둔촌주공을 비롯해서 네. 주요 단지를 계속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두 채널 같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 뿌잉. 네.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름에 보일러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원래 여름에 보일러 사면 왠지 좀 싸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예전에 뭐 어디 사막 가서 보일러 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알래스카 가서 냉장고 깔고. 그렇죠. 예전에 대단한 상인들이에요. 자. 그 정도가 가능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현대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SK는 비역세권 가서 아파트 팔고.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네요. 근데 보일러, 유명 보일러 뭐 있죠? 경동. 나비엔. 경동 나비엔. 네. 그 다음에 귀뚜라미. 귀뚜라미, 네. 대성 셀틱도 있잖아요. 대성 셀틱. 아, 대성도 있어. 대성도 저기 아파트 대성 스카이렉스인가? 이런 것도 짓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예. 귀뚜라미. 귀뚜라미, 좋아하시죠? 귀뚜라미 좋아하죠. 왜 좋아해요? 왜? 아니, 갑자기 그냥 리액션으로 받은 것 같은데 이유도 없이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모든 브랜드를 저는 다 좋아합니다. 네. 하나만 걸려라. 네. 귀뚜라미 시골에 가서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사실 이 도심 속에서는 듣기 어려운 그런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는 듣기가 싫었는데 도시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소리도 되게 그리운 것 같아요. 반딧불이도 많이 봤었고. 그렇죠.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반딧불 밑에서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자랐던 그런 세대였죠. 사슴벌레 잡아가지고 뭐 흑설탕 주면은 산다고 해서 먹였더니 며칠 있다 죽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사슴벌레가 지네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서로 반토막 내서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장수 풍뎅이도 있고 막 네. 싸움 배틀도 붙이고 막 그랬죠. 그렇죠. 지우개 따먹기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네. 네, 있었는데 요즘은 참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왕 얘기 나온 거 뭐 화면 보고 그 귀뚜라미 성대모사 한번. 귀뚤귀뚤. 뭐 하는 거예요? 말려야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귀뚤귀뚤. 뀨. 나왔습니다. 뀨. 이거는 진짜 웃긴다. 귀뚤귀뚤. 네. 좀 재밌네요.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뿌잉. 성대모사 한 번씩 하는 것도. 아, 그리고 집출랭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1분짜리 쇼츠 영상이 있는데 그 나레이션들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네. 들어가서 보죠. 그 나레이션 성우가 여기 앞에 계십니다. 이정재 성대모사도 잘하고요. 내가 강남에 살 관상인가? 조만간 김래원 성대모사도 하실 예정이시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다양한 그 배우들의 성대모사를 이면식 지도 한 것 같고 그렇죠. 네. 총망라해서 네. 재밌게 그 집플랭의 쇼츠에서 집구르망이죠. 집구르망. 네, 집구르망 코너 이름은 다양한 현장들 소개하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끔씩 저희 채널에서도 성대모사 말도 안 되는 성대모사 한 번씩 부탁을 한번 귀뚤귀뚤 충격적이네요. 네. 교통 입지 외에 또 학교 편의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학교를 보시면 평촌 신도시 생활권이랑 가깝기 때문에 평촌이 원래 네. 경기 남부권의 학원가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 평촌의 학원가를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 네. 가까이에 호계초등학교, 뭐 호계중학교 네. 이건 진짜 뭐 도보로 가깝게 걸어서 갈 수가 네. 있겠습니다. 인접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편의시설을 보더라도 네. 뭐 롯데백화점, 안양점이라든지 뉴코아울렛 또 홈플러스 대형 각종 대형마트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병원 시설도 중요하겠죠. 네. 한림대 성심병원, 종합병원도 대학병원도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세종에는 백화점하고 병원에는 좀 부족했었는데 세종시에는 백화점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그렇죠. 병원도 실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평촌 신도시 생활권하고 뭐 별 그렇죠. 뭐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단지명에 평촌이라는 이름을 같이 뭐 집어넣어도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원도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역에서부터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 호계공원과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게 된 거예요. 오히려 호계공원. 번잡하지 않고 좀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쾌적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호계공원까지는 이건 진짜 뭐 걸어서 3분이면 충분히 도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면적이 36만 6천 제곱미터가 조금 넘는 수준이고 소나무를 비롯해서 조경 수목이 45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잔디 면적만 7만 3천 제곱미터. 네. 총 6개의 산책로, 테니스장 6면, 배드민턴장 12면, 실내 게이트볼장 3면, 매봉광장 5,456제곱미터, 농구장 555제곱미터, 주차장 170대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고 있다는 걸 이렇게 객관적인 이 개요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평촌 트리지아 청약 일정에 맞춰서 몸소 호계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호계공원에 오시면 저를 아마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약을 하나 내걸고 가서 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 뿌잉. 턱걸이 몇 개 하세요? 턱걸이를 제가 한 20개 하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 턱걸이 봉 가서 보면은 그 아이들 하는 거 있어요. 제 이게 배 정도 오는 거 거기에 서서 한 20개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림보 수준 아니에요, 림보? 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이제 턱걸이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네.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아, 림보 힘들죠. 그거 말고 그 평행봉 같은 거 예전에 보면 막 앞으로 빙글빙글 돌고 그랬던 거. 뭐 앞으로 돌고 뒤로 돌고. 네. 그거는 사실 저희 세대보다도 난이도가 좀 있죠. 부모님 세대이신 분들.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은 다양한 헬스 기구들이 있지만 그 시절에 유일한 운동 기구가 평행봉밖에 없다 보니까 그거 하나로 그냥 몇 년간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뭐 기계체조 선수와 같은 맞아. 그러니까 우리 약수터 가끔 가보면은 나이 정말 지긋하신 분인데 아버님 세대인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그 묘기에 가까운 그쵸.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끔 보면 막 구석에서 풍우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개디마 풍화도 하시잖아요, 그죠? 또 한쪽에서는 또, 뭐, 등 이렇게 치는. 나무에 이게 등치기 꼭 하셔야죠. 뭐, 그분 중에 한 분일 것 같아요. 거꾸로도 걷는 것도 해야 됩니다. 등치기 이런 거 하시는 등치기 거. 좋아합니다. 예전에 그, 잼이라는 그 가수 아시죠? 아, 그분. 만보기. 등치기. 어. 그분 등치기. 영어 잘 하시지 않나요? 영어는 못해서. 그, 본인이 TV에 나와서 사연을 얘기했는데. 아, 그래요? 외국한테 영어가 안 돼가지고. 아, 외모는. 본인이 외국인 같은데 그때는 좀 혼혈이 좀 흔하진 않았잖아요. 요즘에는 좀 그래서 근데 지금 그 해외 나가고 나서 영어를 못 해가지고 되게 황당해했다는 그런 아 안타까운 몰랐던 사이인데 네. 그 분이 춤 진짜 잘 추죠? 아니 저는 그때 당시 그 춤을 보면서 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관중이 많으면 더 높게 뛰더라고 이렇게 온몸을 던져서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존경스럽기 그지없었던 잭스키스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 분양 정보를 분석하고 전달을 해드리는 데 있어서 그 정도 저희 몸을 내던지는 정신을 담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래요.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등치기인가? 그거 한번 도전을 한번 숨 모셔 아 이래 한번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못 뵙게 될 수도 있어.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운동 얘기하다가 우리 만복이 굉장히 대선배, 인생 대선배 예.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건강하시죠? 네. 아, 그때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건강하시더라고요. 별로 부동산, 살도 부동산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살도 별로 안 찌시고 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좋아요. 알람 설정. 뿌잉 뿌잉. 자, 입지하고 종합 평점들 뭐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입지는 은메달 8점 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전철까지 버스로 이동해야 된다는 요 부분을 빼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금메달은 약간 어렵겠습니다만 은메달 중에서 최고점 8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조금 이동하는 거는 불편하긴 해도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원 뭐 출퇴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나 또 요즘 재택 근무 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버스 요즘 시원해가지고 버스 너무 좋아요. 네. 네. 예전만 해도 진짜 먼지 날리는 그 차 다니면 먼지도 날리고 창문 열고 막 버스 안에서 막 담배도 피우고 그랬는데 요즘 쾌적해져가지고 여러분들 대중교통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네. 뭐 차 많이 타고 다녀봐요. 그렇죠 뭐. 네. 모집 공고는 나왔는데 아직 그렇죠. 평면도하고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크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 네. 지금 이 시점에 모집 공고는 나왔는데 평면도라든지 네. 정확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뭐 조감도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개 안 된 건지 빵꾸 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냥 공개 안 된 거로 네. 뭐 해야 되겠죠. 신비주의. 예. 그래서 알려진 바로는 네. 차 후에 그 나를 잡아갖고 평촌 트리지아 그 유튜브 채널에서 네. 유튜브를 통해서 사이버 모델하우스죠. 네. 커뮤니티 시설 뭐 평면도 타입에 대한 설명 이런 설명 영상이 별도로 네. 나가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라이브로 뭐 진행될 예정인데 아마도 이 영상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시점에서는 뭐 다시 보기가 뭐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채널이 뭐 예고된 대로 진행이 됐다면은 찾아가서 한번 또 참고를 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를 하면은 오히려 편집도 안 하고 해서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아 그렇겠네요. 저희 나름 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보니까 그렇지. 알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또 하청에 막 하청 막 이렇게 들으면 느리거든. 직영으로 해야지. 쓰리 하청 정도 갔겠죠. 예. 네. 대충 뭐 나오네요. 가끔 뭐 채널을 이렇게 딱 봐도 아니 영상마다 아이덴티티가 없고 다 달라 느낌이 막. 최종적인 제작사는 실제로는 다 달랐던 거죠. 그렇죠. 카메라도 다 다르고 네. 찍는 사람도 다 다르고 작가도 달라가지고 뭐 구성도 다 다르고 좀 아쉽네요. 저희처럼 이제 직영 체제를 갖고 있다면은 저희 도시아 경제 채널에서 이 게시가 되고 있는 모든 영상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최초의 기획부터 네. 그다음에 대본 작성, 촬영, 네. 편집 그다음에 다양한 뭐 CG나 네. 그리고 뭐 썸네일까지 개그까지 네. 모든 것이 저희 직영입니다. 심지어는 이것도 직영이죠, 이것도. 네. 짤도 직영이고. 네. 밖에서 안 들어오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우리 물건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네. 소개를 하고 있는. 앞에 영어 뭐라고 써있나요? 이게 그냥 뭐 브랜드명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영어 하나씩 읽고 철자를 그냥. SK. 아, 거기까지. 아, SK. 예. 그러네요. 간접 홍보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게 뭐죠? 음식이나 옷이나 이런 것도 다 막 어디 발주하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 다 자체적으로 있는 데가 또 그렇죠. 높잖아요, 몸값도.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워, 다른 데도 보면. 뭐 저희가 좀만.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또 보이니까. 네. 네. 그리고 설명이 조금 뭔가 그냥 개요 있는 정도 전문성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조금 뭐 보도자료는 뭐 어떤 것들이 나와 있었어요? 커뮤니티 보도자료에 사실 뭐 보도자료 저희한테 온 것도 아니고 딴 데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얻어갖고 제가 보니까 가끔 없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어렵게 네.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각종 주민 운동 시설과 네.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뭐 이제 기본이죠 이제 네.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뭐 별거 아니에요. 뭐. 네. 네. 그리고 각 동 사이의 그 공간을 활용한 네. 조경도 네.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뭐 어차피 3사 통합이니까요. 이 평촌 트리지아 관련 보도자료에 보도자료에서 네, 보도자료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우리한테 넘기면서 뭐 손은 안 댔겠죠, 뭐. 그렇죠. 네. 근데 보통 보면 그러한 단지 소개, 뭐 커뮤니티나 뭐 평면도 소개 영상들이 우리가 보면 뻔히 알잖아요. 그거 네. 건설사 홍보팀에서 적어준 대로. 에이, 알죠. 열심히 외워서 이제 그대로 이제 읊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잘 외우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가끔 이제 못 외워갖고 버벅거린다든지 네. 그런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그게 좋은 방법만은 같지 않아요. 아니죠. 물론 필수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보 하나를 놓고 다른 단지와 다른 건설사가 진행을 했던 것과의 뭐 차이점, 더 뭐 특별한 장점을 뭐 설명을 해준다라든지 최근에 뭐 건축에 있어서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그렇죠. 있다라든지 이게 또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든지 이런 심도 있는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딱 써준 대로 읽고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게 저희 눈엔 또 다 보이니까 다 모든 제작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다가 나름 저희가 최근에 몇몇 현장들을 컨설팅 해주면서 그런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그 뭐 논문 같은 것도 다 뒤져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가격에 미치는 예. 그렇죠? 지수화해서 그런 것도 다 예. 있잖아요. 이제는 커뮤니티 시설을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 뭐 요 정도 타이틀 이런 거 이런 거 넣으면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갖고 네. 해서는 안 되는 이 주택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그렇죠. 많이 쓰셨겠죠. 뭐 평촌 트리지아 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조합들이나 네. 정비 사업하는 데들 보면 요구하는 게 커뮤니티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게 좋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분담금을 더 내서라도 아니 그럼요. 하려고 하는데 뭐 좀 그렇더라고요. 우수한 네. 시설로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아서 뭐라고 네. 제가 코멘트는 하기는 어렵게 보도자료 이렇게 보낼 때 뭐 몇몇 언론사 끝에 도시아경제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보내면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해드릴 텐데 그죠? 아, 아쉽네요. 네. 뭐 가격 봐야 되겠죠, 뭐 그죠? 가격을 한번 봐야죠. 네. 중요한 부분이니까. 뭐 그래도 그건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줘야죠. 예. 네, 보도자료 가지고 서운해하시지 마시고요. 네. 예상 가격 아니고 확정 가격이라서 좀 더 정확한 분석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제가 심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네. 가격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평촌 트리지아의 분양 가격이 전용 59제곱미터 평균 6억 2,235만 원 네. 그리고 74제곱미터 평균 7억 8,460만 원으로 네. 분양 가격이 결정이 됐습니다. 아, 가격 비교를 해보시기 위해서 이제 적정한 비교 대상 단지가 평촌 더샵 아이파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네. 2019년도 입주를 한 비교적 신축이죠. 그리고 규모도 1,174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의 2021년도 실거래가 평균을 구해보면 전용 59제곱미터가 8억 8,250만원 네. 전용 74제곱미터가 9억 9,250만원 네. 근데 지금 보면 59제곱미터하고 74제곱미터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좀 적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원인을 찾아보자면은 59제곱미터의 거래 물량이 좀 더 많았어요. 네. 그리고 74제곱미터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었고 74제곱미터의 물량이 그만큼 희소했다라는 얘기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시점 이후에 추가로 거래가 된다면 전용 74제곱미터의 가격은 10억을 넘어갈 가능성이 네.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적당한 이 전용 면적별 가격 차이를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주변 시세 대비 이 평촌 트리지아의 분양 가격 수준은 71%에서 79%, 그러니까 70%대 구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요 정도 시세 대비 70%대에서 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도 꽤 큰 메리트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안양시 동안구의 아파트 시장 환경을 이제 보시더라도 2020년 한 해
24.94% 상승을 했습니다. 25% 상승, 상당히 높은 상승세죠. 그리고 2021년도로 넘어와서도 5월까지 13.38% 상승을 한 그런 통계를 제가 KB 시세의 제곱미터당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집계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편집 과정에서는 저희 PPT 자료가 나갈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것도 또 저희가 또 어디서 캡처 안 하잖아요. PPT도 자체 제작. 그러니까요. 네, 모든 관련된 경제지표 그리고 부동산 시장 관련 지표도 네. 자체 조사,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참고로 홍보대 행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전체적인 그 컨설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수준이 다른 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하셔서 홍보대행사에 맡기면 저희한테 다시 오게 되죠. 그렇죠. 모르니까. 다시 오더라니까. 네. 근데 요즘에 워낙 반가 아파트들이 많아져가지고 시세 대비해서 뭐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데도 뭐 차이가 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는 거는 뭘까요? 그래서 평점도 좀 다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워낙 이 반값 아파트라는 그 타이틀이 언론에도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네. 그것이 지금의 청약시장의 하나의 기준처럼 많이들 인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반값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몇몇 단지는 실제 뭐 거의 반값에 달하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그러한 뭐 기대치는 있으니까 제가 이 평가를 할 때 인근 시세 대비 60%대라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금메달을 주고 있고 네. 70%대라면은 은메달을 주고 있습니다. 다 메달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냥 제 마음을 내키는 대로 막 주는 게 사실 아닙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이해해드리긴 합니다만 네.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은메달 8점으로 네.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평촌 트리지아 이외에도 이 동안구에 추가로 진행되는 정비 사업 단지가 또 있을까요? 예, 평촌 트리지아 그 주변에 다른 네. 전체적인 동안구의 전체적인 정비 사업 진행 현황을 보면은 일단 좀 앞서서 분양이나 이 착공 단계까지 들어간 곳들이 덕현지구,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구사거리지구, 인곡 3지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분양 전 단계의 지구들이 비산초교 주변지구, 호계온천 주변지구, 또 비산 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그리고 이번에 분양을 하는 평촌 트리지아 융창 아파트 주변 지구 네 곳이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나간 곳은 뭐 어쩔 수 없고 이 네 곳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봤을 때 입지의 우수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단지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 뭐 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평촌 트리지아 이 융창 아파트 주변 지구가 좀 단연 좀 우수한 정비사업 아파트 단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양 동안구 일대에서 내 집 장만을 목적으로 이 실거주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청약을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이 집중해서 먼저 살펴보시고 뭐 청약에도 또 지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안구가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걸 뭐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관측이 되는 예. 거로 보여지고 또 이런 물량들이 나오면 일반 분양 물량들이 있으니까 내 집 장만 하기에 괜찮다. 그게 그렇죠. 아까 시세 대비한 그런 은메달까지 받는 현장들 주변에 또 있고 하니까 썩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의 입지라면은 행정구 역상으로는 뭐 서울 바깥이지만 거의 서울에서 진행되는 청약 그 정도의 관심도가 모여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이제 빅데이터가 활성화된 네. 네. 시대이다 보니까 네. 이 평촌 트리지아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검색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을 각 주요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집계가 될 수 있는 주요 사이트들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정말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 경기도라는 생각보다도 준서울로 생각을 하시면서 청약을 기다리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빅데이터 뭐 저희 빅데이터로는 요즘에 수도권이 그래도 조회수가 좀 더 나오고 수도권 그거 중심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7월이다 보니까 이제 7월이 네. 다가오다 보니까 3기 신도시에 대한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걸 질문하고 싶었는데 3기 신도시가 7월부터 사전 청약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동안구에 있는 평촌 트리지아 3기 신도시 청약하고의
그런 변수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실 7월 이제 대대적으로 3개 신도시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청약 일정을 그거보다 앞당겨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단체들도 네. 있었고 아니면 아예 뭐 뒤로 늦추려고 하는 뭐 그런 단지들도 있었고 이제 눈치 보기가 시작이 그렇죠. 된 것이죠. 네. 근데 이 평촌 트리지아 같은 경우에는 규모 자체가 2,400세대가 훨씬 넘고 네. 또 안양의 대표적인 구 도심의 재개발 아파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3개 신도시의 영향을 뭐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정도의 그 정도급의 단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굵직한 그런 단지로 보시면 되겠고 묵직한 네. 그리고 가까이서 찾아본다면은 네. 이 가장 인접해 있는 3개 신도시는 과천 주암지구를 뭐 체크를 해볼 수가 네.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사전 청약을 네.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3개 신도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도시와 경제 채널에서도 그리고 또 같이 네. 공동 제작을 하고 있는 서울경제 집실랭 채널에서도 3개 신도시의 주요 지구들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이때까지 보시지 못했던 네. 좀 수준이 다른 한 차원 높은 웃긴 거? 한 차원 네. 높은 귀뚤귀뚤 뭐 이런 거 말고 귀뚤귀뚤 귀뚤귀뚤 정말로 이 부동산 본연의 제대로 된 분석 결과를 놓고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미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다 해두셔야 되겠죠. 네.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뿌잉.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집으로 구성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특집 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줄줄이 또 있죠. 예. 예. 특집으로 하려면 좀 LH 같은 데서 좀 후원도 해주면 아주. 그러니까요. 카메라 그냥 이렇게 들고 뛰어다니고. 이거 자료조사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지금 사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런 도움 없이 그러니까. 저 혼자 라면만 먹고 네. 집에서 거의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약간의 그 협찬만 있더라도 제가 날개를 단 듯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름값만 줘도. 네. 라면에 계란만 좀 넣을 수 있을 정도. 아까 계속 우리가 버스 얘기했는데 버스 타고 가는 거 힘들잖아요. 좀 그래도 자가용은 끌고 가야지.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매달 총정리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규모와 시공사 금메달 10점 그리고 네. 입지는 은메달 8점 가격 네. 부분도 은메달 8점으로 최종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뭐 훌륭한 점수가 나온 것 같고요. 좋은 단지죠. 네, 좋은 단지입니다. 네, 보도자료만 잘 왔으면 조금 더 금메달 하나 바뀔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 분명히 그건 있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거 있고요. 그냥 저희가 농담 삼아서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뭐 이런 가벼운 보도자료나 정보 같은 거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잘 분석을 해서 또 수요자들이 가끔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는 방향도 제시를 하고 또 문제점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기 전에 그 이메일을 주시는 그 담당자한테 이런 건 좀 수정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드릴 수 있으니까 뭐 부담 갖지 말고 이메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분양올림픽 평촌 트리지아로 해봤는데 뭐 빨리 정리를 좀 하고 주말에는 좀 시원한 데 가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면서 홍계공원 가서 저는 시원하게 네. 귀뚜라미와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홍계공원은 네. 분명히 귀뚜라미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희망하시면은 주말에 그 짤로 만들어서 나무에다 대고 이거 등치기 하면서 네 그렇게 귀뚤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양올림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뿌잉.